이영애 씨의 인생 그래프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있네요. 보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상향되죠. 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네요. 저 때 그 1990년대 초콜릿 광고 있잖아요. 네. 저 때 상대 배우가 당대 최고의 홍콩 배우 유덕하 씨. 아, 유덕하 씨죠. 정신머이 아빠 떠이 마사인 라퍼이. 뭘 떠이요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일단 상대 배우가 너무 청순한 이 신인 배우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때 우산, 동네 파라솔이 없을 정도로 우산을 이렇게 딱 이영애 씨가 싹 하고 나오는데 그때 이영애 씨 딱 얼굴 보고 너무 이뻤던 거야. 그래서 저때 대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생 처음 본 사람들 너무 밤잠 설치하게 하고 난리 났었죠, 이영애 씨 때문에. 사실은 그 CF에 와, 누구지? 맞아요. 누구지가 맞아요. 먼저 맞아요, 맞아요. 예, 화제가 됐죠. 맞아요. 근데 이제 딱 각인을 시켰던 게 산소 같은 여자. 그렇지. 예, 그야말로 정말 뗄래 뗄 수 없는 수식어를 만들어줬잖아요. 그 화장품 광고에 나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확실히 각인을 시키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. 그러니까 이 타이틀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산소 같은 맞아. 여자가 이제 또 많은 개그에 또 이제 소재가 되기도 네. 하고. 예. 저 데뷔 초에는 이영애 씨가 워낙에 광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한간에는 이 이영애 씨가 찍은 그 광고 제품들 있잖아요. 그 제품들로만 가능한 하루. 그러니까 이영애 하루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대충 네.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아침에 일어나요. 그러면 새땡비누로 세안을 합니다. 그 다음 엘땡땡땡 샴푸로 머리를 감아요. 그다음,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 코땡땡 정수기로 아주 깐깐한 물을 마시면서 산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거, 잠은 자땡땡 아파트에서 잔다라는 거죠. 예, 네, 뭐 야, 대략 이래요. 이거 다 완벽하네요. 아니, 대략 이렇습니다. 정말 더 많은데 여기까지 간략하게.